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. 나 있잖아. 이런 거 진짜 웃어. 뭐가? 어차피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쓰잖아. 응? 내가 제일 잘 쓰는데 저기서 당선되면 뭐해. 결국 내가 다 이기는데. 아니야? 내가 정말 재능이 없다 생각해본 적도. 여기까지라고 겨우 이뿐이라고 생각한 적도. 혹은 망가지고 병들거나 늙고 취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.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이렇게 누구도 없는 어느 곳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. 평생을 지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. 잘 살아. 잘 살라고. 네가 좋아하는 결혼도 하고 더 좋아하는 애도 낳고 보란 듯이 알콩달콩 잘 살아. 그리고 사실 나는 영효야. 부디 행복해져. 이런 진상 있고. 한순간도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. 저 기사님, 차 좀 돌려주시겠어요? 그게 진실이야. 쟤한테. 너는 왜 자꾸 우리 동네 오는 건데? 네가 기차 시간 알려줬잖아. 야, 신명이야. 한 번만 안아보자. 뭐? 안 돼. 나도 사실은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. 단 한순간도. 너 거기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빌고 나온 거 맞아? 제4조 내용의 책임 사망.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묻지 않는다.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 줄도 모르면서 잘도 이러고 있네. 그럼 안 되나? 보기보다 비위가 좋구나. 자연계 좋지. 그러니까 널 사랑했지.